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딱 이름만 보더라도 J리그 클럽들은 레전드급 선수들을 꽤나 많이 영입했었는데요. 이름값에 기댄 영입이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나 지쿠같이 실력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 먹튀급으로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저조한 활약을 하며 리그에서 고작 한 자릿수 경기를 뛰고 씁쓸하게 떠났던 선수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장 중 가장 이름값이 낮은 이란 만시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터키 베식타슈에서 01-02 시즌 30경기에서 21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하며 커리어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3-4위전에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홍명보의 볼을 가로채서 월드컵 역사상 최단시간 골을 어시했고 멀티골까지 터뜨렸는데요. 아무튼 2002년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만시즈는 터키가 월드컵 3위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과 함께 잘생긴 외모의 만시즈를 이용한 마케팅을 비셀고베가 고려했기 때문에 J리그로 이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며 J리그에서 단 3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겨우 반 시즌 만에 팀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스날 무패 우승 멤버이자 아스날 레전드인 융베리는 아스날에서 거의 10년 동안 커리어 전성기를 보냈고 기량 저하가 오기 시작하자 이후 여러 클럽들을 거쳤는데요. 그러던 중 고트비 감독의 시미지 에스펄프로 이적했고 시미지 팬들은 아스날 레전드의 합류에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즌 중반부터 뛰었던 융베리는 커리어 개 말년이었기 때문에 8경기를 뛰는 동안 전혀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융베리가 아닌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팀 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는데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당한 융베리는 계약 해지를 통해 12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스페인으로 날아가 라리가 데포르티보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베베투는 이적하기 전 고국 브라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베베투는 라리가에 적응할 필요도 없이 첫 시즌부터 득점왕에 올랐고 4시즌 동안 데포르티보의 핵심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또한 94년 월드컵 우승에도 기여하며 브라질의 레전드급 공격수로 발돋움한 베베투는 이후 브라질로 돌아갔다가 가시마 엔틀로스로 이적하며 일본 축구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까볼까? 이러한 설렘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8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고작 한 골을 넣는 처참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나이에 J리그 무대에 도전했던 베베투는 씁쓸하게 일본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J리그 역사상 이름값 전혀 못했던 레전드 3대장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